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' vs 성별이 바뀌는 사르벤테 패밀리. 인기 모드 중에 인기 모드인 네, 사르벤테. 제가 셀레버까지 플레이했었는데 최근에 아예 성별이 바뀌어버린. 그러면은 사르벤테가 남자로, 그리고 루브는 또 여자로, 그리고 셀레버는 또 여자로 이렇게 바뀌겠죠? 오케이, 바로 한번 가봅시다. 어? 진짜 바뀌었네? 짧은 머리 신부님이 되어버린 사르벤테. 야, 나 지금 진짜 진지해. 이번에는 꼭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. 뭐 전화하고 있었나 보네요. 루브랑 통화하는 모양입니다. 아하하, 농담이에요, 농담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그래서 저희 종교에 가입하는 걸 원하시나요? 죄송합니다. 실례할게요. 아, 저희는 그 종교에는 관심 없고요. 그냥 여기 방문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좀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 생겼거든요. 급해! 아, 여기 화장실은 왼쪽에 있습니다. 따라오세요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, 그러니까 저희 종교에 가입하는 걸 좀 고려해 보시지 않겠어요? 오늘따라 남친이 말이 엄청 많네요. 3, 2, 1, go. 자, 남자로 변해버린 상남자 사르벤테는 소리가 약간 그거네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저거 아코디언 소리 아닌가요? 묘하게 음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, 어째. 이거 뭐가, 어? 어, 노트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인가요, 이거? 아, 이건 뭐, 음치가 되어버린 사르벤테죠. 오, 화려해! 저 오른쪽에 보이세요? 설마 저거 루브가? 아니 뭐가 자꾸 사라져? 따따따따따 저 있다! 루브! 상여자 루브! 너무 단호한 태도에 당황해버린 네 사르벤테입니다. 그 우리 종교에 가입하는 게 그렇게 막 썩 나쁘진 않아. 어림없는 소리. 3, 2, 1, go. 이 자식들 안 되겠네.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봐야겠다. 아 이거 잠깐 뭔가 약간 묘하게 음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웃기네 노래가. 음치가 되어버린 사르벤테. 여자가 되어버린 로봇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. 이렇게 되면 자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. 와 근데 예전에 이거 이게 지금 알트 난이도 하드 난이도를 넘어서 예 더 빡센 난이도인데 시간이 많이 늘긴 했다. 내가 진짜 원래 이거 못 했었거든요. 오랜만에 와서 해보니까 이거 또 할만하네요. 루브 데리고 와! 어머 왔다 왔다. 어 루브 형님이 아니라 루브 누나! 루브 언니 왜 이렇게 예뻐? 아 문제를 이렇게 해서 미안해. 근데 내가 좀 피곤해서 말이야 지금. 아 괜찮아? 에 이게 또 내 할 일이지. 어 자 이번에는 루브 누나가 상대하러 왔습니다. 아우 야 이거 뭔가 잘 어울리게 바꿨다. 자 아 안돼. 아 아니 루브 형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다니. 이렇게 매갈이 빠진 목소리가 아니란 말이야. 루브 누나!
기대했는데. 근데 요번에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 아닌가? 뭔가 예전 로브형 목소리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니다, 목소리가 바뀌긴 했네요. 빠빠바빠빠빠빠빠빠. 아 좀 더 아 루브 누나 목소리 좀 멋들어지게 해주시지. 아 이거 좀 아쉽네요. 그 매력적인 중저음 거의 뭐 동굴 소리가 그 루브 형의 매력인데 말이지.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. 근데 루브 누나 이거 딱 이걸 뭐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? 원피스도 있고 그리고 부츠에다가 이거 긴 머리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예. 아 미안해 사르벤테야 망쳤어. 아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께 제 비밀을 하나라 좀 예 작은 비밀 하나 오픈하겠습니다. 남자로 편한 오 사르벤테 루시퍼 모드. 오 이것도 잘 구현해놨네요. 3, 2, 1. 와. 딴딴딴딴딴딴. 가보자. 전체적으로 소리가 그냥 아코디언 소리로 바뀌어서 그랬네요. 와, 야, 이것도 진짜 빡세네. 이것도 결국에 못 깨지 않았었나요, 저? 어? 잠깐만, 저 왼쪽에 저거 전단지. 원래 저거 얼굴이 있었네. 얼굴이 싹 다 지워졌거든요? 어, 야, 밀린다, 밀린다. 아! 자, 뭐, 오늘은 얼굴 보는 게 목표였으니까. 귀여미 셀레버나 만나러 가봅시다. 오, 예! 이건 뭐, 말괄량이 아가씨로 바뀌어버렸는데요, 셀레버. 그리고 동생도 남자가 되어버렸고. 야, 이거 디테일하게 잘 구현해놨네요, 예. 자, 셀레버랑 한번 붙어봅시다. 자, 여자 셀레버는 그나마 좀 잘 어울리네요. 그리고 이거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저 기둥 뒤에 누군가 저희들을 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자로 바뀌었어도 저 법규 준수는 여전하네요. 야, 무빙 화려하네요. 원래 바지 입었었는데 저 치마로 바뀐 거죠, 저거? 진짜 완전 말괄량이 아가씨로 바뀐 셀레버. 아, 저 전단지 사진이 저건가 보네. 그림이 저거였어요. 왼쪽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? 그 사르벤테랑 루브랑 같이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네요. 그리고
그리고 오른쪽은 저거는 그 셀레버 동생 그림이네요. 제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아, 저 뒤쪽에 쳐다보고 있는 인물은 누구야? 하얀색 뭐 고양인가? 와, 전 개인적으로 이게 셀레버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저 무빙하는 모습도 굉장히 화려하고 말이죠. 캐릭터가 약간 그 말괄량의 캐릭터라. 눈에 확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? 아, 저 뒤에 기둥 뒤에 있는 인물도 너무 궁금하네. 당신들 누구세요? 쳐다보지만 말고 나와!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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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